2019년 8월 첫째 주 베델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새가족 환영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라며, 특별히 새가족을 위한 4주 과정의 새가족 교육을 하고 있으니 꼭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베델 교인이 되셔서 교회의 많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4주간 펼쳐졌던 한국학교 여름 캠프가 은혜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는 우리 2세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망부 VBS가 많은 분들의 도움과 축복 속에 은혜롭게 펼쳐졌습니다. 앞으로도 소망부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가족 모두가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한여름의 신학 강좌의 조진모, 이재서, 정승원, 박덕준 강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4부 예배 후 3시 20분에는 신학 강좌 마지막 순서로 패널 토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땅끝 선교 2019 선교 바자회가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복음을 땅끝까지 라는 슬로건으로 8월 24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가정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부부 동산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한효 담임 목사님을 주 강사로 모시고 참가한 모든 부부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될 1박 2일 여행에 베델 부부 여러분을 초대하며 본당 앞 부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드라스 시니어 단기 선교가 8월 5일부터 10일까지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선 베델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루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성도님들 앞에 선포하여 세례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루다가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세상의 많은 일들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